안녕하세요. 힐링집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깻잎이 제철이어서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밥에 얹어 먹기 좋은 생깻잎 겉절이를 만들어 봤어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먼저 깻잎을 꼭지 1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홍고추도 꼭지를 떼고 같이 씻어줍니다. 서너 번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다음은 껍질을 벗겨주고요. 껍질 벗긴 밤을 얇게 채 썰어주세요. 홍고추도 길게 갈라 씨를 빼고요. 씨를 뺀 홍고추는 잘게 채 썰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게요. 다진파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을 넣고요. 진간장 4큰술 반을 넣어주세요. 청주 3큰술을 넣고요. 멸치액젓 1작은술을 넣어주세요. 설탕 1큰술과 올리고당 1큰술을 넣고 고춧가루 3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여기에 채 썬 홍고추와 밤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제 깻잎을 두 장씩 겹쳐가면서 양념장을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깻잎의 향긋함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생깻잎 겉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숙성시키지 않고 금방 드셔도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